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5일 드디어 성탄절에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기해년 병자월 병신일 발음 잘해야 돼요. 네, 병신일 휴일이죠. 오늘 빨간 날이잖아. 맞나요? 맞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네, 지금 기해년도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설날은 입춘부터 띠가 바뀌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병자월 흐름을 또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자월. 일단, 기해년은 임수의, 하반기라서 임수의 영향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임수가 10일이었는데 지났고, 계수가 1월 초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병병이 떴죠. 천간에 병자월의 병신일이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글자가 오늘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화가 세지게 되면은요, 거짓말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죠. 선의의 거짓말이든, 혹은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드러나게 돼요. 거기다가 오늘 또 아래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 자, 그리고 신이 있는데, 신자진 반합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의 운동성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라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성의 운동이고, 관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비, 즉 내가 있는 자리를 유일하게 압박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해가 지금 두개떠 있는 이런 형상이 되고요.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또 살펴보기 위해서 육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월 특강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제가 항상 달아드리죠. 그걸 보시고 제 얼굴 보시고 서울에서 특강 들으시고 특강 시간 동안 질문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강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도 서울에 왕복 거의 반나절 투자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강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병화는 똑같으니까 비견이고요. 네, 기토는 상관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는 어떻게 되나요? 해수는 자, 보시면 관이죠. 편관이고요. 자수는 정관이죠. 네, 그러면 원숭이 신금. 신금은 무엇이 됩니까? 재성이 되죠. 현재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또 저희가 12운성 글자를 또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기해년이 바로 절지가 되지요. 네, 그리고 네, 자녀는 태지가 됩니다. 절태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신유술의 신금, 요 글자는 바로 병지가 됩니다. 네, 절태병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고요. 절은 흐름이 끊기고 에너지 자체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태는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약한 거예요. 절태양 단계 자체가. 그리고 병지는 저희가 병원을 뜻하는 그 병유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덧났는데 계속 짓무르거나 혹은 본인이 쓸데없는 어떤 기운을 쓰게 되어서 괜한 구설수를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이 잘안 되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또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일단 주인공이 병화잖아요. 근데 병화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지금 안 들어와요. 이거는 새벽에 잠깐 지나가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목의 기운이 일단 보이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토의 기운은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목의 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수렴하는 의견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지를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분들의 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세계 정세라든가, 저희 나라 국운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사조 이 기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그냥 디테일하게,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면 돼요. 뭔가 탁탁 찝어내는 맛은 없지만, 오늘의 그냥 기운을 느껴보는 거죠. 오늘은 밑바닥에 지금 에너지들이 어떤 흐름이냐면, 이게 물은 물인데 안개예요. 이걸 녹화를 할때 제가 잠깐 집 마당에 나가 봤었는데, 눈이나 비가 오진 않았는데 뿌옇게 안개가 많이 껴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또, 아, 내일 안개가 심한 기운이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실제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안개라는 것은 눈 앞을 가리는 부분이지만, 세부치가 촉촉해지기 때문에 곰팡이나 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출타를 갑자기 하실 때 어떤 방해 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볼 수가 있었고, 장거리 가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현명한 눈을 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판단을 또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간별 운세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걸 적기 전에 카페 분들께 좀 힘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 일간들이 계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 사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제 오늘의 운세 영상 보시다가 뭐야? 라고 이렇게 좀 비웃으시거나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 뭐 실력 없네. 이렇게 비웃으시는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주 지금 만세력 이 부분에서는 계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 일간들이 왜안 맞냐 그러면, 봄에 태어난 갑목, 예를 들어 갑목도 그렇고, 여름, 가을, 겨울,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계절이 사실 30점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그 계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물이 강한 갑목이 있을 것이고, 나무가 강한 갑목이 있을 것이고, 불이 강한 갑목이 있을 것이고,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우에 대한, 이 계절을 조후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별 운세는 사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병정화 글자가 있다, 뭐 병정화 글자가 없으면 여름에 태어나 오화나 뭐 미토가 월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우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올리지 말까요? 라고 이제 제가 제 징징거리는 듯한 글을 좀 올렸는데, 그것도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동안 사주로 답변 못 드렸던 6효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라서, 6효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거는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사주로는 모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의 운세를 가장 좀 많은 부분에서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이 영상 안에는. 저 말고도 일간별 운세 올리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으세요. 아, 그래도 참 많이 아쉬워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면 좋을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만큼,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좋게 봐주셔서. 자, 그럼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갑목을 한번 볼게요. 자, 갑목분들은 어떠합니까? 일단 병자월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식신이, 이건 식신이죠. 식신이 절지에 놓인 날입니다. 자식이 진로 변경을 갑자기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이걸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걸 나는 해보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있는 입장의 갑목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하게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빨간 날 25일에 대한 운이고요.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뭐 내년도 사업도 될수 있고, 혹은 투잡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구체적인 가족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걸 발표를 하시게 된다거나, 자신의 SNS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걸 할 거야라고 주변에 알림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오늘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온종일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욕이 떨어져 있고 또 실천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날이 될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원성을 살수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주변 원성을 살 수도 있고요. 을목분들이 또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냐면 원성에 그치지 않고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지적을 받고 그냥 수습하시고 인정하시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면 그것은 발전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습니다. 비견이고요.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얼마 전에 병화분들이 손해를 보시거나 다쳤던 일이 발생을 했을 수 있어요. 다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고름이 끼거나 혹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설사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되도록 이동하지 말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냥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목욕지에 놓인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날인데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식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아주 좀 넘치는 과한 말과 행동을 보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상대 조직에게 굉장히 실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 내가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애정과 열정이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과도한 댓글, 과도한 어떤 편협적인 사고,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굉장히 좀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재확인을 하시고 반성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병재 놓인 날인데 기부 활동을 하시거나 기증 활동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일 때문에 같이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을 하게 될수 있어요. 오늘 휴일이라서 병원이 거의 쉬죠. 근데 응급실 같은 곳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병원 방문을 함께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정인이 목욕지에 놓인 날이 되겠는데요. 거래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받으시거나 해외에서의 어떤 통보, 메신저, 또 약속을 의뢰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실상 그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또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탈진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걸록제 놓인 날인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계획 잡은 일을 흐름대로 잘 진행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방에 있는 본가를 방문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무리 없이 또 방해가 이게 받는 일이 없어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게 되고 또 본인에게 떨어진 어떤 할당된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능숙하게 본인이 잘 처리해 내시게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관이 제왕제 놓인 날인데요. 여성분들은 남편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자분들은 자식이 그 능력에 비해서 큰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외부에서 요청이나 부탁 등을 무리하게 감당해 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또 본인 역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소화를 하다가 다친다거나 혹은 사소한, 정말 사소한 손해, 금전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돈으로 그냥 사비로 처리를 해버린다거나 경비 같은 거는 현금으로 해야만 왜 영수증 받아주는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급해가지고 본인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해버린다거나 돈이 현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죠. 청구를 못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재가 장생재 놓인 날인데요. 오늘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싱글분들, 아직 짝이 없는 분들, 또 성탄절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싱글분들은 이성운이 강하신 날이라서 이성운이 강하다는 것은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사지에 놓였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극도로 심해질 수 있는 날인데요. 문제가 이제 수입은 없는데 쌓아놓은 안정적인 비축된 금고가 지금 없어서 힘든 상태인데 현금 자체가 물 쓰듯이 막 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또한 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네, 26일 운세 영상 또 준비를 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운세는 제가 미리 작업을 해두고 업로드를 해둔 다음에 외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거창하진 않더라도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